오코 이거 봐. 우리 애들 사진이야. 일주일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주었거든. 우와. 나도 있어. 싸울 때마다 한 번씩 사진을 찍어줬지. 다들 사진을 많이 찍는구나. 그럼 아이들은 금방 자라거든. 귀여울 때 많이 찍어줘야지. 그치? 그럼 당연하지. 얘들아. 무슨 짓이에요? 오늘부터 너희들 사진을 찍기로 했단다. 아이들은 금방 자라니까 귀여울 때 많이 찍어둬야지. 그냥 눈으로 감상하시죠. 그동안 사진을 많이 안 찍었잖니. 오, 마침 아침밥이었구나. 자, 아침 식사를 하는 틸리와 자비, 세수하는 자비, 가방 챙기는 틸리, 기지개 켜는 자비, 학교로 출발하는 틸리. 무슨 짓이에요? 깜짝 놀란 틸리. 그냥 눈으로 감상하시죠. 안 돼! 지금이라도 너희들의 모든 순간을 찍어두겠어! 학교 다녀왔습니다. 누나, 오늘 하루 종일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. 나도. 그래? 누가 보고 있었을까? 너희들의 모든 순간을. 얘들아, 어서 나오렴. 사진 찍어야지. 자비 찾았다! 아빠? 어? 오, 틸리야, 사진 찍어줄까? 기꺼이요. 하나, 둘, 셋. 어, 카메라가 왜 이러지? 그냥 눈으로 감상하시죠. 얘들아, 녀석들 왜 놀라니? 또 사진 찍는 줄 알았잖아요. 이제 아니란다. 틸리 말대로 눈으로 감상하니 훨씬 좋은걸. 아빠는 늦어서 먼저 가볼게. 아빠 다녀오세요. 그냥 눈으로. 재밌었으면 구독, 좋아요.